국정원 간 썰. 아 징징거리지 마. 국정원 가서 표창 받은 썰 뭐. 아씨 재밌겠네. 국정원 가서 표창 받은 썰. 홍강칠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강칠이 안녕. 군대에서 복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정원에서 표창과 국정원 시계를 받고 군에서 사령부로부터 포상휴가를 받았으니 나쁜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세히 적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16국번 군번이었던 제가 서울 안에서 한 당나라 군대의 상말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는 풀린 군번으로 상말쯤 위에 아무도 없었죠. 저는 위병사관 근무로 위병소에 앉아서 편안히 콜라를 마시면서 가스총, 가스탄총? 리볼버가 있어? 매크리 놀이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어. 무슨 가스탄총 리볼버가 있어서 매크리 놀이를 해. 뭐야 이거. 교대까지 1시간 남짓할 때쯤 초병이 차량에 접근 중이라는 표시에 벨을 눌렀습니다. 아 이 시간에 들어오는 간부라니 밖에서 농땡이 부리다가 퇴근 시간 돼서 부대 복귀하는구만 이러면서 차량과 신원 확인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차량은커녕 미니카도 한 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누가 벨 눌렀어. 야 형 똥개 훈련 시키지 마라 하고서 장난식으로 초병들에게 말하자, 땡상맨님 그게 아니라 지금 위에 하늘을 보십시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 듣고 제가 하늘을 보자 보인 것은 굉장히 큰 거대한 드론이었습니다. 아니지 크기에 비준해 아마도 고성능 카메라도 달려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드론3는 아주 시끄러웠고 불빛도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죠. 드론은 그저 위병소 위에 떠서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떤 모질한 친구들이 군대인지도 모르고서 드론을 날리고 놀고 있거나 군대인 줄 알고서 누가 장난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내를 촬영할 각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초병들과 같이 넋을 놓고 드론을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아차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성능 드론이 고속으로 이동하며 위병소를 가로질러서 영내 및 탄약구 위치를 확인하듯이 그 위치를 모두 확인하며 영내를 누비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시선은 모르더라도 무기 탄약과 보급 창고의 위치를 발견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물론 이런 개 얼척없는 X가 있지 이러면서 위병소 내로 들어가서 지통실에 바로 보고했고, 그 타이밍에 이미 드론은 모든 부대 시설을 정찰하고 돌아갔습니다. 지통실은 5분 대기조를 파견하고 위병소로 올려보내고 저에게 직접 상황을 물었죠. 그때 당시 드론이 나타나면서 또 한 번, 이번에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부대 곳곳을 정찰하며 다시 위병소 위에 하늘에 정지했습니다.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지통실은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씨, 실탄을 쏘던 하던 빨리 저 드론 떨궈. 그러자 5분 대기조 간부는 드론 격추 사격을 지시했고 5분 대기조 소총수들과 저격수들은 전부 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드론 격추를 대공화만 구성하네.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부대 위치상 택시 타고 20분 정도 가면 강남이었기 때문에 영내에 탄을 잘못 쏘면 탄이 힘으로 잃다가 민가까지 탄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격 훈련 시에도 굉장히 엄중히 진행되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듯 전소총수는 사격을 개시하였고 드론은 격추돼서 영내에 떨어지고 지통실에서 회수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괴한 자세에서 하늘을 조금씩 움직이는 드론을 맞출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진짜 맞췄네. 다행히 탄사고는 없었으며 저는 참고인으로 근무가 끝난 후 지통실에서 간부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드리고 옆에 수거한 드론이 있길래 보여드렸는데 조그만 스티커가 달려있길래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7시가 넘어서 촬영진과 출연진이 위병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드론은 한 촬영 드론이었습니다. 촬영을 담당하던 분이 군대인지 전혀 몰랐다고 운동장 같은 거를 중심으로 D자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부속 건물이 있어서 고등학교쯤 되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근처 민가 탐색했다고 합니다. 촬영팀은 카메라 내용물만 지우고 총알을 맞아 개판된 드론과 카메라만 들고 돌아갔고 덕분에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추후 상부의 보호가 되고 저와 당시 초병, 저, 조장, 5분 대기조 전원이 국정원에 가서 표창을 받았고 수방사로부터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대자로 뻗어서 드론을 쏘던 장면과 드론이 무기 탄약고 상공에 잠시 멈춰있을 때 양쪽 뽕알이 순간 얼어버리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잘한 거지. 난 박수 쳐줘야 된다 생각해. 이건 잘했어. 왜냐면은 북한 애들이 요즘에 드론으로 갔다가 막 하늘색으로 칠해가지고 언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지 레이더에도 안 잡히게 막 저공비행으로 막 날라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군부대 있는데 시찰하고 돌아가고 그러거든. 얘네가 그 드론이 얼마나 멀리까지 오냐면 저기 경상북도까지 가요.
그 옛날에 저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 사드 있는데 거기까지 그 드론들 계속 보내가지고 드론들이 사진 찍은 게 그 안에 들어있었대잖아. 가다가 강원도에 있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그거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도 아마 하늘에 계속 드론 날리고 있는데 그거 찾기가 힘들 거야. 근데 저런 식으로 부대 들어와서 탄약고 위에 정지해 있다가 막 무슨 보급창고 가서 정지해 있다가 이런 뭐 UFO 같은 드론 보면은 당연히 뽀개야지. 저걸 어떻게 살려도. 내가 알기로는 수도에서 저 드론 저런 거 하늘 날아다니면은 쏘는 다른 부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샷건 같은 걸로 쏘는 부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그런 병과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 샷건 쓰는 애들. 그래서 걔네는 탄을 그 소총을 안 쓰고 샷건 쓴대. 아 공군에 있어. 아 전파를 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전파를 쏴. 아 근데 되게 잘했어. 잘 그 나는 대공화망으로 나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 아니 대공화망 옛날 무슨 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어? 뭐 쌍욕기가 날아다니는 때도 아니고 무슨 F-22 막 스텔스기 막 이런 거 날아다니고 근데 아무리 미국이지만 그래도 하늘을 날아다니겠지 대공화망 구성한다고 그쪽에 쳐맞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대공화망 구성하는 가치가 있네. 드론 잡을 때 대공화망 구성하니까 그냥 떨어지네. 저렇게 진짜로 실제로 떨어뜨렸다는 사례가 있으면은 자신감 붙지. 실제로 다른 부대에서 그렇게 해서 드론을 떨군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북한 애들 드론 막 넘어오고 이럴 때 대공화망 구성해서 복 박살내라 막 이러면은 다 부실 수 있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맞추냐? 엄청 많이 쐈나봐. 이때다 싶어서 실탄 조졌나보다. 오대기도 그렇고 오대기 개알 같은 거 봉인지 장전하면서 개 신났겠지? 장전하면서 봉인지 찢어지는 소리 났을 거 아니야? 찌찌찌찌 뒤져봐라. 연발 놓고 그냥 야 지금 아니면 언제가 진짜 그 실제 실전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목표 아니야. 확씨 나였으면 이 개 같은 거 탄 아이씨 다 떨어졌다. 거의 존윅이었지. 개 같은 거 5탄창 썼다. 내가 옆에 있는 선임 것까지 다 땡겨서. 갈기면은 탄피 줍는다고 오열해? 야 근데 저거 탄피 어떻게 주웠냐?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득해지네? 저거 탄피 어떻게 주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탄피를 항상 소중히 해요. 유바.